오늘 뭐 제가 요즘 사실 더 관심 있는 주제는 생성 AI 쪽입니다. 근데 이게 저기 이제 강의 요청 받았을 때 다른 분들이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고 해서 조금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우리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측면하고 관련해서 좀 제가 또 연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융합인데 뭐 융합은 결국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그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창의성, 영어로 하자면 크리에이티비티가 될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그림을 좀 볼까요? 이런 이제 그림 생성 인공지능이 작년 8월 말 9월 초에 히트 쳤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 이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 미술 파트에 이제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보도가 되고 근데 이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렸다라는 게 이제 함께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죠.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 그걸 미술대에서 상을 줄수 있느냐 뭐 이런 거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미드저니라는 그림 생성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고요. 뭔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기술이 저기 출연한 거는 2021년 3월 정도였어요. 오픈 AI라는 곳에서 이 이제 초기 기술에 해당하는 달리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달리는 우리가 잘 지금은 조금 이제 들어봤지만 출시됐을 뿐이고 이렇게 화제가 된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저는 일반 대중에게 이게 어떤 이슈가 화제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이슈 몰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 잘 알려져 있는 게 챗GPT입니다. 챗GPT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이 이제 GPT-3라는 버전으로 1년 반쯤 전에 출시가 됐었는데 역시 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다가 바로 이 챗GPT라는 형태로 즉 챗봇 형태로 우리에게 공개가 되면서 이제 화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30일에 출시됐고 지금 그 후에 1월, 2월 이렇게 거쳐오면서 엄청난 이슈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언어 생성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 생성이었다면요. 그 밖에도 이제 사운드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게 이제 계속 출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륨을 그냥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인간이 이런 생성이나 이 그림 생성 이걸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시절에 뭐가 될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릴 텐데,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작업은 원래는 이제 철학 본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 뭐라 그러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뉴노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런 현상들을 철학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올해 생성 인공지능의 유행과 이제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준비 중인 책도 이제 생성 인공지능의 시대에 창작과 교육의 미래는 이라는
식으로 이제 새로운 책을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런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요. 유튜브, 이거 중요합니다. 유튜브 철학은 생각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의 채널을 약 1년 전에 이제 개설했고요. 구독, 좋아요, 추천 다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도 제가 나중에 우리 선생님께 받아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시고 싶은 분은 다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출연도 있었고요. 뭐 그건 유튜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생성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존재가 뭘 하는지를 아주 도식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파일 드릴 테니까요. 배포, 우리 학생들에게는 배포하셔도 됩니다. PDF 파일로 드릴 테니까요. 아니, 뭐 좋긴 해요. 저도 아, 흥미롭게 느끼는구나. 이런. 좋긴 한데, 또 귀를 열어놔야 되니까. 야, 그림에서 이제 저쪽에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복잡한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뭔가를 감지해서 나중에 환경에게 뭔가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자, 우리 뭐 인간 생각해도 그래요. 뭔가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그 내부에서 처리한 후에 반응을 내보일까라는 게 이제 퀘스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워드 프로세서를 저기 작성할 때 자판을 치잖아요. 자판을 치면 뭔가 입력이 되고 화면에 떠요. 그게 이제 출력인 거죠,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공지능도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사례,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안에서 뭔가 처리가 되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번역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처리가 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과제가 되는데요. 인공지능 경우에도 핵심이 되는 건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는 존재가 인공지능 바깥에 있다. 저기 수행 기준이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건 바깥에서 시키는 결국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로봇 청소기를 여기 한 마리 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계단 약간 턱이 있지만 이 아래쪽을 치운다고 할 때 청소를 깨끗한다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서 이제 과제가 되는 건 저 수행 기준 깨끗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깨끗하다. 예, 저는 상당히 안 깨끗합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정말 닦고 또 닦고 해야 됩니다. 즉 인간이 깨끗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수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놔야 거기까지 합니다. 여기 100만 번 쓸고 닦아도 가령 여기가 모래밭이다 그러면 깨끗해지질 않겠죠. 그러니까 몇 번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센서에다가 1제곱센티미터당 먼지의 농도가 얼마다라는 걸 입력해 놓고 거기 맞춰질 때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명령을 인간이 바깥에서 부여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그렇죠. 제일 빠르고 싸고 안전하게 길을 우리한테 안내해 주는 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바깥에 기준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식물도 일부 포함될 거고요. 어떤 행동의 수행 기준을 내부에서 오랜 진화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배고픔과
그 쾌락, 쾌. 이게 이제 핵심 기준이에요. 배고프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배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피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걸 피해야 될지가 내장돼 있다. 그리고 그 내장된 게 하여튼 우리가 그 메커니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되게 자연스러운 하여튼 되게 정밀한 제어가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걸 이해하실 때 둘의 기본적인 차이가 뭘까? 기준이 바깥에 있냐, 안에 있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자발적이냐, 아니면 시키는 대로만 하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기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이런 질문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를 편집할 수 있을까? 우리 감독님도 오셨는데, 할수 있을까?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까? 논문을 쓸수 있을까? 최근에 뭐 논문을 쓸수 있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진짜 그런가? 이런 거 우리가 사실은 좀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챗 GPT는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아시죠? 한글 창제하다가 열받아서 맥북을 던졌다. 자, 근데 그걸 이제 줄줄이 써내요. 이챗 GPT가. 그러면 이제 이게 거짓말한 건가? 근데 거짓말이라고 이게 성립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속마음과 이 표현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헛소리죠, 그냥. False information. 그냥 틀린 얘기지,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내가 지금 바깥에 비가 오잖아요? 좀더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그럼 이 마음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과 내가 말한, 발언한 내용 사이에 이 갭이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에겐 그게 없어요. 한마디로 단층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처럼 속마음과 겉의 표현 사이에 갭이 없고, 또 눈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할수 있는데, 아무튼 그게 오늘 이제 본 주제는 아니니까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진실인지, 진짜 그러한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제일 믿지 못할 게 기자들. 이분들 얘기를 제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가 인터뷰를 했다고 해도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아니, 뭐, 그 당연히 본인이 더 잘하실 거예요. 논문을 쓸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논문이라는 게 뭐냐? 자기 아이디어가 있고, 독창적인 나름의 다른 사람들이 안 했던 얘기가 있고, 그거를 그 다른 문헌들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자기가 차이점을 밝히는 거. 과연 그런 거할수 있냐? 이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갭이 없으면 논문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되는 대로. 말 되게. 응?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되게 플랫하다, 평평하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특징이다. 그걸 이 그림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의 어떤 기준과 내부의 작동, 이 사이에 갭이 있다. 인간의 경우에는 그런 갭이 이제 하나로 엮여서 통일돼서 작동하고, 인공지능에게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만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그 내부에는. 자, 그래서 이제 창작 주체일까에 대한 얘기는 제 유튜브 채널에 강의가 몇개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인공지능은 도구고, 예술 작품 창작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 언어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실제로 자기가 의식하면서 그 작업을 한건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그런 일들을 내뱉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로 돌아오면, 뭐, 제가 인공지능 책쓴게 7년 돼 가는데, 그때부터 이미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대신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책이랍시고 이제 내놓은 게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창의적인 일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더 이게 이슈가 된건 마치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림도 만들고 글도 생성하고 영상도 만들고 하니까 이게 걱정이 더 깊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류의 일은 이제 겉보기에 그런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좀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지는 수준의 작업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창조적인 일, 창의적인 일이라고 할때 그게 뭐냐?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본질이 뭐냐? 요걸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조건이. 하나는 독창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치입니다.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또는 너블티. 새로운 뭔가여야 하지 있던 거 반복하면 우리는 쳐주질 않습니다. 물론 있던 거 반복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학교 공부라는 거에 대부분은 있던 걸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거기까지의 과정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지식이건 기술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혼자 할수 있게끔. 그래서 독창성이 전부 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뒤에도 좀더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라고 할 때는 독창성의 요소가 되게 본질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독창적으로 나쁜 짓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진 않습니다. 악랄하다, 뭐 이런 다른 종류의 형용사를 붙이는 거죠. 자, 이 둘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면 결국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창의성이라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어떤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과정, 나 혼자의 평가가 아닙니다. 주변의 평가, 동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판단이 개입하는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의성을 한 개인의 문제, 천재다 누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곤 하는데 그런 접근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에 한 암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암시일 뿐이고요. 그럼 역사적으로 좀 조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온지 30년 넘게 한참 넘게 지나는데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궁금해 하게 된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떤 그 천재적인 작업 결과물 또는 천재적인 인간들이 등장할 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비교적 좁은 장소에 떼거리로 몰려 나온다. 무인도에 뭐한 인간이 뭐 어떠고 하는 그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식의 천재가 한명 등장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제가 찾아보면 이런 기원전 4, 5세기 아테네라는 곳을 중심으로 펼쳐진 저 많은 천재들의 향연. 이런 게 이제 의문이고요. 또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버텼을 거예요. 피렌체라는 도시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렇게 번창했죠. 뭐 단테는 조금 전 사람이고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다음 앞에 보셨던 요 라파엘로, 또 마키아벨리, 그다음 보카치오 이런 엄청난 천재들이 이렇게 피렌체 가보셨어요? 되게 얼마 안 되죠. 되게 좁죠.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잖아요. 그 좁은 데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왔을까? 뭐 여기 열거한 사람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17세기 암스테르담도 그래요. 세계적인 지금도 높게 평가받는 렘브란트, 화가 렘브란트. 그 다음에 철학계 프린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스피노자. 같은 블록에 살았어요. 디스트릭트에.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시기도 역사적으로 겹치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이 세기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8세기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학자 중에 영어권 철학자에서 최고로 꼽히는 데이빗 흄과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사제관계이기도 했어요. 서로 알고 지냈다, 이거. 이런 게 과연 우연일까? 이게 제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계속 역사적인 저런 장면들을 하나씩 보면서. 근데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그, 당대 사회 문화적인 조건을 좀 들여다보면,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든다면, 여기에서도 저렇게 꼽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조건만 잘 충족해준다면, 그로부터 뭔가 천재들이 등장하고, 문화의 꽃이, 문명의 꽃이 개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의성을 기른다, 육성한다, 뭐,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주제가 여기에 대한 탐구로 이렇게 그 수렴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그 아이디어를 주는 양반이 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헝가리 출신 미국의 학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키워드로 알려져 있는데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플로우라는 건 흐름이죠. 자연스럽게 우리 흘러가는 상황에서 뭔가 제일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먼저 했던 얘기가 창의성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창의성의 본질을 묻기보다는 What is creativity? 라기보다는 창의성이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creativity? 라는 질문으로 바꾸면서 시스템을 통해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의 관점에서 창의성을 해명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 양반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걸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문화라는 이 요소입니다. 문화라는 요소는 영역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한데요. 영어로 하면 도메인입니다. 전문 분야라는 뜻이에요. 문화는 과거에서 물려받은 유산의 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예, 넓게 보자면 라이브러리고요. 디테일하게 보자면 도서관, 박물관, 무슨 과학관, 문학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학교도 일종의 라이브러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영역을 왜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 저기는 마치 도서관에 갔을 때 분류가 있잖아요. 뭐 여긴 자연과학 코너, 여기는 뭐 예술 코너, 이쪽은 인문, 철학 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역의 이 역할은 영역들을 모은 게 문화죠. 문화의 역할은 후세의 정보를, 그러니까 유산, 지식과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읽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는 당연히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존재하죠. 문화는 현재까지 축적된 것들입니다. 개개인은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뭘 하냐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 속에서 문화에 없던 과거 우리의 유산 속에 없던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창의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에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지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에요. 만들어낸 게 과연 유의미한 건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 검증해주는 집단이 바로 사회입니다. 우리 동시대의 사회예요. 그리고 여기 현장이라고 영어로는 필드예요. 부른 거는 뭐 여기 잘 아시죠? 필드라는 개념. 바로 그 현장이에요. 가령 미술이라는 도메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현장은 뭐가 있겠어요? 교사들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 그 다음 미술 창작 작업을 하는 그 예술가, 그 다음에 전시 이런 것들을 담당 큐레이터,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기관 등등 이런 그 현장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현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현장이 하는 역할은 개개인이 만들어낸 거를
검증해서 이게 진짜 새로운지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비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평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물은 다시 유산의 일부로 편입돼서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이해되시죠? 과거에서 물려받고 개인이 그 배운 걸 갖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전문가가 골라내서 다시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 과정. 이게 이제 창의성이 존재하는 위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혼자 이 텍스트 보기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랑 제일 맞아떨어져서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쉬움도 있었어요. 제 아쉬움은 이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설명은 했지만 되게 개인에게 너무 그래도 그 중요한 어떤 역할이 안겨지는 게 아니냐, 결국 천재를 기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가 많았어요. 아까 개인의 이렇게 그 몰입이라고도 번역하는 그 플로우 상태를 자꾸 얘기하는 건 앞에 다른 두 개의 요소가 이제 그 별로 강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에 좀 뭔가 더 요구할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화와 관련해서는 저 문화가 분명히 과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된 건 맞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개개인들의 그 유산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있지만 누군가가 원할 때 그걸 찾아보지 못한다면 인 거죠. 박물관에 유물이 있지만 우리가 가서 구경할 수 없다면 이런 식의 상황. 그래서 이 개방성과 접근성이 여기 좀 추가돼야 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개인이라면 원할 때 그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여기 성균관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학교라 대학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저 문화의 보고잖아요. 이 보물창고인데 여기 이 동네 종로구 뭐 구민들이 과연 와가지고 언제든 이 도서관과 이런 것들에서 원하는 자료 같은 걸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문제. 또 오늘날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전자문서화 돼 있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을까? 영상물에는 과연 접근 가능할까? 이런 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 사회가 좀 더 창의적인 어떤 공간이 되기 위해서 저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역할인데 여기서 이제 용기예요. 용기. 그냥 실패해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과 이 무모함. 이런 건데요.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 사회에서 가령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불러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도화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개인들이 실패를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한 번 실패하면 인생 망한다. 이렇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따라서 개인의 용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다는 건 용기를 낼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인 제도와 장치 이것들을 만들자라는 주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이 사회에 요구하는 건 유연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전문가들은 되게 뻣뻣해요. 자기가 뭐 수년 수십 년 동안 그 현장에 몸담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저기 잘못되지 않을 거다,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나름의 신념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밟아온 이 이력이라는 게 너무 경직된 거 아니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의심 안 합니다. 또 그래서 필요한 게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구성원의 다양성. 그러니까 밟아온 이력이라든지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성별이라든지 연령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섞이게 되면 물론 이제 거기서 존댓말끼리만 해야지 존댓말만 해야지 또 이렇게 반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말 존댓말 이게 섞이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서로 이제 동등하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 상황. 외국 같으면 더 아마 요구 조건이 많을 거예요. 인종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도 훨씬 이제 우리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성할 때 되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최대한 이질성을 그 안에서 이렇게 확보하자.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아닐 분도 있는데 서태지 아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학점이 C학점이었어요. 경연에 나왔을 때. 아시죠? 나름 되게 1급의 그 프로듀서, 아티스트, 뭐 뮤지션 다 나와가지고 평가했는데 A, B, C, C 70몇 점 맞았던 바로 전문가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게 이제 그런 상황들. 우리는 가장 좋은 걸 놓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명심한다면 각각에게 그런 지점에서 조금 지금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훨씬 더 창의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고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되게 뭐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려면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쪼들리면 절대 안 돼요. 아까 보셨던 많은 그 사례들 있잖아요. 그 문화가 꼽혔던 그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피렌체 같은 경우는 뭐 르네상스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상업의 중심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뭐 이 정도면 지금 경제적인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뭐랄까 그 아까 이제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게 얼마 확보되는가, 뭐 최저임금이 얼마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 문화적인 창의하고 이제 직결되는 주제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사회 분위기가 아까 실패해도 시도할 수 있는 다시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사회 분위기가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문화가 꼽히는 배경에 X세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X세대라 하면 좀 분류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분류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88 올림픽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세계 해외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대략 그 시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 시대부터 이제 대학을 다닌 세대를 X세대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자면 더 넓게 볼 수 있고 하여튼 근데 그 세대부터 IMF 97년이죠 까지의 그 세대가 지금 황금기를 그 누리는데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도 성장으로 인한 풍요도 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좀 이렇게 부딪힐 거 부딪히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이제 검열이 없었다는 거죠. 해보고 또 이것저것 그 당시 패션 보면 지금보다 더 막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었던 그 세대의 어떤 힘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하여튼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런 상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IMF 세대 그 뒷 세대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갖추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 그리고 어떤 살아오게 된 그 조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좀 가져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이제 점검하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뭔가 이게 X세대의 사회 분위기 제가 이제 요구한 게 그 사회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게 그 뒤로 어느 정도 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장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가끔 좀 두려움에 떨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협업 얘기를 좀 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시스템 관점에서도 협업 왜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으니까요. 협업에 대한 얘기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은 본래
협업하는 존재다. 그 협업을 통해서 융합해 왔다. 이 점을 좀 증명하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서양의 근대에서 만든 개인이라는 관념이 이게 굴하다. 정말 날조고 픽션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인간은 애초부터, 애초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종, 호모, 뭐 그 전에 이제 초기 인류부터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어지는 그 종은 원래부터 협업하는 존재였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의 사례를 제가 그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앙드레 르루아 그랑이라는 이 뭐랄까 고인류학, 고생물학. 뭐냐면 인간 이게 뼈 같은 거 있잖아요.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역사 시기에는 문헌이 있지만 더 올라가면 결국 남은 건 인간의 뼈밖에 없어요. 두개골과 이 다른 뼈들. 이걸 통해서 인간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고인류학, 고생물학은 이제 예전 동물의 뼈죠. 공룡뼈 이런 거 있죠. 이제 그거 탐색하는 작업인데 이 양반이 르제스텔라파홀, 그러니까 Gesture and Speech라는 책을 썼고요. 거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제스트라는 건 이게 손동작이에요. 손놀림. 그리고 파롤이라는 건 언어입니다. 말.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전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그걸 이제 인간의 뼈를 가지고 증명을 한 건데 뭐 그거보다 그냥 그림 하나 보면 딱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인류의 그 문화 발전 단계를 얘기할 때 그 뭐죠? 그 구석기 시대 있죠. 돌 깨가지고 뭐 망치 만들었다 이거. 돌도끼 만들고. 구석기 시대 하면 우리가 지금 수준의 문화 단계에서 막 여러분 PC 막 다 갖고 있고 그런 단계에서 되게 우리가 허투루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접한 적이 없으면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야말로 이 돌도끼야말로 정말 하이테크입니다. 이거가 중요해요. 하이테크고요. 왜 하이테크냐? 이 저쪽 구석 제일 위쪽에 있는 저쪽 왼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저걸 몸돌이라고 그래요. 몸돌. 이렇게 돌덩이에요. 이 몸돌을 깨가지고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저 뾰족한 도끼 날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 주먹도끼 같은 거. 도끼 날을 만드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가로로 치고 세로로 치고 옆에 깎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저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거고요. 최소한 6단계의 연속된 과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순서가 바뀌면 저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 몸돌을 구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몸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 끝에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 현존하는 인간들도 저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 인류학 이런 거 하는 이제 그 외국의 대학에서 저걸 학생들한테 막 가르쳐요. 대학원생들 데려다 놓고 가르쳐도 몇십 시간을 가르쳐도 겨우 익힌대요. 근데 거꾸로 가보세요. 처음에 저걸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떤 단계를 밟아서 저 최종 저걸 결과물을 이 주먹도끼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왜냐면 첫 번째에서 맨 마지막 단계가 나온 게 아니니까 첫 번째는 한 번 깬 거 정도. 근데 결을 맞춰서 또 다르게 어떤 힘을 가하고 어디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깨고 각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노하우예요. 이 노하우가 근데 6단계 연속으로 외워져야 합니다. 이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다움이 처음 시작된 게 뭐 인간다운 무슨 미덕 말고요. 종의 특성. 그게 시작된 게 바로 저 구석기 시대에 출현하고 맞물립니다. 불의 발견은 오히려 더 뒤죠. 그러니까 저게 이 생겨나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고 그 피드백으로 인간이 가령 뭐 채집하고 수렵한 그 동물 식물들을 적당히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고, 불을 발견해서 익히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인간의 몸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저 돌독기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의 뇌의 용량 이것도 확보되지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게 연쇄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독기를 만든다는 건 지금 쓸게 아니거든요. 언젠가 저 어떤 동물, 뭐 식물 이걸 만났을 때 그때 사용해야지라고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즉각적인 어떤 쓰임새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미래의 어떤 시점을 놓고, 그것도 기억의 문제거든요. 미래에 뭔가를 놓고 그때까지 이거 사용을 보류하겠다. 엄청난 참을성과 이 기억인데, 그런 것들을 훈련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동 작업을 위한 서로 간의 의사소통, 꼭 그게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 발성 구조, 후두 부분이 초기 인류에겐 이렇게 개방되지 않았거든요. 이 소리 못 내요. 우리 원숭이나 이런 인간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내는 그 기괴한 소리, 그거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이 분절적인 발성이 안 돼. 그건 나중에 그 영양도 막 이렇게 우리에게 보충되고 뇌의 이 두개골의 모양도 바뀌고 뇌의 크기도 달라지고 하는 등등의 과정 후에 만들어진 거고요. 결국은 저런 돌독기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나란히 진행된 건데, 그게 이제 저걸 함께 해야 되니까 작업을. 왜냐면 몸돌을 저기 거주지까지 날라오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언새끼가 혼자 자기만 알고 안 가르쳐줘도 이게 문제가 되고요. 결국 이게 전수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과정들이 여기 전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집단이 함께 그 모든 걸 가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게 이제 이 앙드레 르로아 그루앙이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한 거, 그걸 이 사람 민족 기억 또는 뭐 다른 이제 비슷한 용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족 기억이란 건 조금 번역이 어색한데 부족이나 사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대 우리 용어로 바꾸면 그게 일종의 문화 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칙센트 미하이의 그 삼각형 도식에서 문화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문화 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앙드레 르로아 그루앙이 살았던 시절은 조금 옛날입니다. 20세기 초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세기 후반 또는 21세기 관점에서 저 옛날 구닥다리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또한 사람 이제 소환한 게, 이 양반도 이제 인류학, 고인류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아구스틴 푸엔테스라는, 이제 지금 66년생이니까 되게 젊죠. 아직 60도 안 됐습니다. 저 양반이 쓴 책을 제가 이제 빌려왔고요. 한국에도 번역돼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The Creative Spark. 한국어로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How Imagination Made Humans Exceptional. 이 상상력이 어떻게 인간을 예외적인 존재로 만들었는가. 근데 이때 이매지네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아마도 콜라보레이션 같은 협력, 협업이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아까 이 르로아 그루앙은 민족 기억, 그러니까 에스닉 메모리 이런 개념을 썼는데, 상징 유전 또는 사회 전통 이런 말을 써요. 이 용어들은 문화 풀, 이제 비슷한 걸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구절들을 이제 몇개 꼽아봤는데, 그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창의력의 한 부분, 또 집단의 삶을,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을 통해 전파. 아마 우리가 지금 대학이나 학교 이런 제도가 수행하는 역할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을 거예요. 과거에 만들어낸 새로운 발상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모았다가 후손에게 전수해 주려는 그런 식의 노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간 종은 상당히 정확하고 치밀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 협력과 의사소통은 아까 조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창의성을 발현하고 이어가고 이 결과는 시공간을 넘어 공동체 전체와 공유된다.
그것도 이해 가실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단계가 재밌는데, 개인이 어떤 창의력을 먼저 하나 끄집어낸다 쳐요. 한 개인이. 그거를 한 개인이 완성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서로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의력을 강화하는 단계가 있어요. 왜냐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결국 횡으로 퍼져나가고 다음 세대로 퍼져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연마되면 공동체 안에서 유지 강화되는 기술로서 전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하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동물도 이 바늘 있잖아요. 이 바늘하고 이 휘어지는 그 장력이 있는 어떤 뭐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뭐 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낚시를 해요. 그런 동물들이 몇 종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거기서 끝나요.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거기다가 바늘 끝을 이렇게 한번 꺾어서 우리 지금 낚싯바늘 있잖아요. 꺾어져 있어서 들어간 게 빠지려고, 그러니까 뭐 빼내려고 하면 걸려서 더 이렇게 살로 파고들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꺾여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발명이 있으면 그걸 또 모두가 공유해요. 거기다 민을, 찌 이런 걸 달아요. 네. 실을 더 길게 늘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거기 계속 추가하면서 누적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는 거죠. 저 아까 돌돕기도 마찬가지죠.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결국 정교하게 되고, 그게 주먹돕기가 아니라 무슨 나무랑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도끼라든지 창이라든지 낚싯바늘, 그 낚시 뭐죠? 이게 뭐죠? 작살, 이런 것들로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한 집단을 통해서 공유되고 전수되고. 그래서 이 책이 재밌는 게 그 사회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노하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사례를 언급해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그 부족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그 노하우가 더 이상 횡으로 종으로 전수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사라진 어떤 지식 이런 것들도 역사 속에 많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전수받은,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인류 전체가 그 지식이 어떤 성격을, 절차를 밟아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연령과 젠더를 불문하고 다른 성원들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패턴이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읽으면서 또 재밌던 거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를,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뭐 지배한다, 폭력을 휘두른다 라고 우리는 상상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여자들은 무슨 남을 뜯고 남자들은 저 무슨 동물 사냥하러 다니고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녀의 체력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남자들이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풀 뜯고 과일 따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자들이 사냥에 함께 가는 거, 이게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일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인류의 특성이, 그리고 사실 남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여자 두세 명이 힘을 합치면 바로 제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초기부터 협력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는 어떤 개체는 그 집단 안에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바로 제가 이제 방금 읽은 구절이 그런 특성이 좀 더 드러난, 연령과 젠더를 불문하고 아기 때만 빼고는 다 같이 그 부족의 일원으로 협업을 했어야 한다. 제가 이제 대략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인간이 이 협력하는 존재고 그걸 통해서 창의력을 발생시키고 공유하고 전수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좀 협력하고 협력을 통해 창의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였죠.